네, 감사합니다. 레버쇼핑입니다. 네, 오늘도 레벨 계산 가져왔는데요. 일단은 케이스고요. 열어보겠습니다. 구성품 한번 보겠습니다. 바닥 미세 베이스, 본체, 배터리 2개, 충전입니다. 바닥 리프트. 벽 거치대 철판, 리모컨, 삼각대 연결잭, 충전기. 이 정도고요. 본체 보겠습니다. 본체는 뒤에다가 충전지를 연결하시면 되고요. 옆에 보시면 전원이 있습니다. 일단은 전체적으로 돌려보겠습니다. 옆면부 전원, 앞면부, 옆면부, 뒷면부, 밑에 면이고요. 윗면입니다. 내배기를 전체적으로 켜보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보셨나요? 뭐가 좀 레벨기가 틀리죠? 밑에가 가만히 있죠? 보통 레벨기들은 돌리면은 여기 같이 들어가잖아요. 이렇게 붙어 있어서 요거랑 밑에랑 위에 거랑 붙어 있어서 같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요게 돌아갑니다. 부드럽게 잘 들어가요. 제가 간단히 만져볼게요. 세밀한 부분까지도 예. 네. 잘 움직이네요. 하여튼 요 레벨기는 틀린 게 밑에 하고요. 두 개가 있다 그랬죠? 첫 번째가 밑에, 두 번째가 위에 있습니다. 미세 베이스가 돌아가고, 두 번째는 감지가 돼요. 켜놓고, 굳이 이걸 안 눌러도 그냥 손으로 물론 요즘에는 터치식이라 살짝만 눌러도 이게 틀어짐은 없는데 혹시나 그것도 더 자기가 맞춰놓은 선에 약간 좀 틀어지고 불안하다 싶으면은 이걸로 하세요.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 이게 있으면은 이게 움직여서 혹시나 작업하다가 위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게 계속 라인이 바뀔까 생각했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. 요 밑에서 한 15전? 20전? 그 위치까지만 지금 안 되죠? 요 밑엔 되고요. 한 15전, 20전 넘어가면은 이게 감지가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다가 위로 이렇게 싹싹 지나갔을 때 전혀 움직임은 없습니다. 요 앞에서만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럴 때만 바뀝니다. 디자인은 이 전체적으로 검정색에 전체적으로 검정색에 요 라인은 다 살렸죠? 그냥 이거 전체 까만색, 이런 것도 캡도 전체도 까만색이 아니고, 라인은 하나 다 살렸습니다. 이런 게 그냥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요걸 좀 신경을 쓴것 같아요. 제가 레벨기를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, 이 뒤쪽에 좀 두껍게 나오죠? 이런 식으로 설명하다 보니까는, 이 라인이, 착각할 수가 있어요. 이게 라인 레벨기가 이게 좀 두껍다. 이 제품이 좀 두껍다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. 근데 레벨기 자체가 일단은 첫 번째는 여기 사선으로 비쳤을 땐 당연히 두껍죠?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. 그리고 요 가깝게 비쳤을 땐또 두꺼워요. 근데 이거를 그대로 뒤로 빼볼게요. 제가 작아있네요. 이거를 가깝게 했을 때는 레벨기 불빛이 가깝게 했을 때는 한 2mm까지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요거를 작업할 때 솔직히 이렇게 가깝게 안 하잖아요. 이걸 조금 뺐을 경우 얇아지죠?
한 1mm 살짝 넘는 것 같아요. 1.2 정도. 제가 이렇게 앞에다가 설명을 하니까는 어떤 분이 좀 빗이 좀 두껍다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 한번 드리는 겁니다. 요 레벨기는 디자인은 입체적으로 요 선이 살아있어서 좀 깔끔하고 크기는 보통 레벨기보다는 조금 작습니다. 요 장점은 다른 레벨기랑 좀 틀린 두 가지 장점은 밑에가 돌아간다. 요게 뻑뻑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. 부드럽게 돌아가요. 두 번째는 감지가 된다. 디자인은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. 부속품을 보겠습니다. 바닥 미세 베이스. 요거를 요쪽으로 연결한 다음에, 이건 아시죠?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. 요 밑에는 바닥이 고르지 않을 때 수평을 맞추는 거고요. 요거는 돌리는 겁니다. 충전기는 뒤에 배터리 보이죠? 여기다 연결하시면 되고요. 아니면은 요를 뺀 다음에 직접 연결해도 충전되고요. 바닥 리프트입니다. 바닥에서 작업하실 때 돌리시면 내려가고 다시 돌리면은 반대로 돌리면은 올라갑니다. 이게 한 9전 정도 될 겁니다. 끝까지 올리면은 한 9전 정도 됩니다. 리모컨이고요. 벽거치대입니다. 벽에다가 구멍 있죠? 이거를 박으신 다음에 못으로 박던 피스로 박던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 벽이 고르지가 않을 때 이렇게 됐거나 이렇게 됐을 때 자석입니다. 벽이 고르지가 않을 때는 돌리는 거 있죠? 위에. 요게 이렇게 움직입니다. 이거 돌리면은 내려갔다가 다시 돌리면 이렇게 올라가고요. 요걸 수평을 맞춰주시는 거예요. 벽이 고르지 않을 때. 요 밑으로 연결하고요. 요걸 돌리면 360도 돌아가요.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? 요 레버는 이 전체적으로 크게 움직일 때. 편하고요. 요거는 크게 움직인 다음에 미세하게 만질 때. 앞뒤로 움직이는 겁니다. 벽거치대입니다. 이 레벨기 설명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보통 레벨기가 틀린 게 밑에가 돌아간다. 위에 감지가 된다. 이상입니다.